슬프다. 빨리 가야 되는데. 저좀 보내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를 요즘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렵다. 요즘 제 기분이 좀 약간 알쏭달쏭해서,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내게 다가와. 미로 같은 느낌이에요. 미로 같은 느낌. 네. ENFJ입니다. 사자입니다. 요즘에 사자처럼 지내고 있어요. 움직일 때빡 움직이고, 쉴때 그냥 계속 쉬는. 유난히 기억에 남는. 너무 많아요. 이걸 고르라고? 하나로? 너무 힘든데. 그럼 세 개로 가자. 세 개요? 네. 한 20년 동안 세개 고르라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죠. 한 300개 고르라면 고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데뷔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떨림 때문에. 네, 일단 있는데 아직 네, 뭐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있습니다.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건 나중에는 물론 지금까지 뭐 해왔던 락 장르도 되게 좋지만 댄스곡도 한번 오랜만에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네. 축하해 형, 아빠가 된거 축하해. 반대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형이 무슨 선물을 또 보내줬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선물도 잘 받았고, 형이 이제 또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형이 이제 또 자축을 또 하면서, 또 주변 이제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뻐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보기 좋았고, 나중에 또 중국에 갔을 때또 형한테 연락해서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또 축하해주고 싶네요. 행동하지 않아서 후회된다. 핸드폰 보기. 지금 핸드폰 배경사진 그냥 핸드폰에 깔려있던 거 그대로. 패스. 오, 최근에 본 영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뿐인,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 맞습니다. 일본판 말고 한국판. 아직까지는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이를 좀더 먹고 많이 늙으면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겠죠. 둘다다 너무 귀여운데? 이건 B. 아, 뭔데, 이건 개구나, 이건 개구. A. B. B.